안녕하세요. 쑥쑥한 식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옥상 텃밭에서 가꾼 농작물을 지역 새해에 나눔 실천을 했는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이야, 살바닥이가 인사를 했네요. 이야, 수박 봐라. 아니, 수박이 있는데 사갖고 오셨잖아요. 어? 이야, 오이. 참외네, 참외. 오늘은 대파 수확했네. 대파. 꽃은 아직 애기다. 이야. 의원님이 나가시네요. 젊으시잖아요. 네, 이쪽으로. 와, 방울도마도 많이 달렸는데 이거 비가 와서 다 떨어졌네요. 어떻게? 이야. 어디 가서 오이. 와. 안 들어가자. 오이. 상추가 너무 이뻐요. 아. 완전히 저기네요. 농사를 제대로 짓는데요. 우리 학생들하고. 네. 어디? 동아리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농촌 체험형 짓고 있는데, 오늘 우리 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있으니까 동료들 이렇게 심어서 같이 오더라고요. 수확하는 부분. 네. 근데 누가 학생들인가요? 학생들하고 우리 부장님하고 같이. 아, 아까 부장님. 저기 봉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이거 뜯으세요. 뜯어가지고. 네. 옥수수도 있다. 아니, 학교, 이 6층 텃밭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많이 농작물 지나는 거는 처음 봐요? 쭉 오면 녹아요? 네, 녹아 내려요. 아우, 너무 이쁘다, 상추. 이야. 아니, 지금 안 따면 안 되겠는데요? 살까지 벌써 녹아게 됐어요, 녹아. 녹아긴 녹아. 어우, 너무 이쁘다, 세상에. 어쩌면 이래? 이야. 와,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달려있어. 금방금방 따네. 이런 거는 먹어도 되겠네요, 이거. 네, 아주 이쁘네요. 그죠? 아이고. 여기 몇 종류예요? 몇 종류예요? 채소가? 저도 이거 뭐야? 처음이라. 네. 비가 오니까 대신 잘 뽑아지네요, 그쵸? 저 꽃을 좀 봐. 뭐, 진짜. 와, 이거 좀 봐. 20종 넘죠? 여기 있는 게 지금 네. 27개. 27? 네. 어? 여기 왜 이렇게 길어? 비트. 네. 아, 진짜 27개나 되겠네. 비트다. 우리 매일 아침 갈아 먹어요, 이거. 아침마다. 전에 공부하셨나 봐요? 아니요, 이거 그냥 비트에서. 그래서 심심해서요.
그 위치 옮기자. 그러세요. 그래서 또 생소한 거니까. 깻잎향이 요거가 연해서 향이 많이 나네요. 오, 여기서 갔던 거야? 어머, 진짜 콜라비트다. 오이를 막 드시네. 와, 진짜 그거 크다. 교장 선생님, 요 선생님들 점심 식사할 때도 저 상추 같은 거 싸가면은 점심 식사 안 하시나요? 아, 가끔은요. 아, 네. 네, 가끔은 그렇게 하는데, 네. 점심은 또 이거 식물을 거기에 못 갖고 들어가요. 아, 네. 식상에는. 아. 외부 음식은 아예 사발시키고. 여기 선생님들이 한 88분 드신다고 네. 해야 돼요? 네. 그분들한테 한 2주년에 한 번 정도는 오픈해가지고, 금요일날 따가 집에가 드시라고. 아, 네, 네. 그렇죠. 네. 어우, 그래도 이렇게 오늘 수확을 했어. 대박이다.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단 거 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와, 아유, 와. 너무 예뻐요, 아주. 네네. 한 두 점. 한 두 점 오세요. 네네네. 예. 너무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아주. 진짜 딱딱하네. 어우, 이쁘다. 이쁘다. 색깔이 이거는 가지고추라고 돼 있는데. 비타민이야, 가지씨. 와, 맛있네요. 고마워요. 아, 큰일 났다. 오늘 수지 맞았네. 그러니까요. 하늘이 있어. 이건 아직 자라는 중이네요, 그죠? 네, 네. 우리 참외도 있습니다, 그죠? 응, 참외도 있어. 참외. 네. 이야. 어? 우와. 아우. 우와, 이쁘다. 와. 우와. 아, 풍경입니다, 풍경. 대박이야, 대박. 풍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혼나키시는 거 아니죠? 아, 절대 아닙니다. 아, 태양 주방이. 교장님. 아니, 여기도 참. 여기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요. 나 선배님이니까 이름 우아십니다. 네. 너무 반가우셨겠어요.